누방꽃 형잘 자. 아빠 안 잔다. 왁파투. 야, 쉐이드 없는 마크란 다네다네. 자, 그럼 쉐이드 온 해볼까? 쉐이드 온! 아무튼 야, 이제 조경 1팀은 사실상 거의 끝났는데? 조경 1팀은 끝나면은 여기 섬 나무 밀어놓으면 될것 같아. 여러분들이 살집 여기다가 할 거니까. 그리고 와케아 한번 볼까요? 오, 멋있어. 아, 여기 뭐야? 홈? 와, 뭐야? 와케아 너무 알차지는 거 아니야? 그냥 와케아에서 살아. 여기 분양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 얘들아. 데카풀스 잡화점. 그래, 이렇게 넣으란 말이야, 이렇게. 로고를 넣으란 말이야. 샹들리에 앤티크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와, 샹들리에 이거. 샹들리에 개쩌는데, 이거? 오, 이거 진짜. 스뎅밥상. 아, 이거? 할머니 집에 있는 거? 선풍기. 여비님의 홈가든 가구.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너무 디테일한 이 느낌.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고, 이파리도 하나하나. 아, 꽃집 드디어 문 열었네. 야, 이 꽃집이 근데 문제가 실제 꽃은 별게 없어. 야, 지금 그냥 집만 존내 화려해. 벽, 바닥 타일. 막두 카페. 바닥 타일들. 다양한 타일 모양들 더 만들어 주시고. 이건 뭐지? 아, 타노스. 오, 여기 이쁜데? 이 창문이 굉장히 이쁜데, 이거? 아, 크리스마스 대비. 크리스마스 트리 요번에 금으로만 했네. 아, 금 느낌으로. 한옥 가구 배털. 아, 이렇게 해서 한옥 가구. 이거 뭐야? 매주야? 집에다가 매주 된장. 이거 레전드. 제사상. 아니, 제사상 뭐야? 왁형 사랑해. 미친. 와케아도 잘 되고 있네요. 예. 프라이데이님 오늘 부른 거 맞나요? 오? 오? 오, 느낌 좋아. 일단은 새로운 느낌이야. 여기 또 중문 딱 들어가면 오? 오? 여기 뭐야? 안, 어. 우와, 여기 완전 본격적으로 여기 완전 이렇게 돼 있는데? 개깔끔하게? 또 들어오면은, 아, 여기가, 와. 와,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아늑한 느낌이고, 야, 베란다 이렇게 돼가지고, 고수인데? 마루 느낌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딱, 크, 바처럼 이렇게, 바처럼 돌아 감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어지는데요? 아, 화장실이 여기 있네. 밥 먹고 바로 싸라고. 야, 여기 올려놓는 거 하며. 야, 구조 진짜 멋있게 잘했다. 여기도 이렇게. 야, 이거 접혀 있는 거 봐, 이거. 문 접혀 있는 거. 보여? 디테일이 개쩌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 천이로. 아, 저번에 여기. 아, 우주선 출발하는 거기. 자, 여기 저번에 봤었죠, 근데. 아, 우주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주선 출발해가지고. 뭐야, 이거. 이거 시커매, 근데. 여기에 막 별들이 떠 있을 예정이라 그랬거든요. 스테이! 야, 뭐야, 이거! 인터스텔라야? 야, 근데 이게 끝이야, 그럼 너네 집? 근데 잘 만들긴 했네. 아,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여길 팠어, 이렇게. 눈 아파. 눈 아파.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봤고요. 예. 자, 조경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넵, 몇 아, 번의 여기 주포로 추가됐네. 불러서. 야, 이거 뭐야, 여기는?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고, 여기가 무슨 이렇게, 되게 이쁘게 잘 됐네. 초인종 마을. 여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요. 조경 1팀. 아빠. 여기 오리. 오리 있고. 그럼 제가 보니까 여기가 또 업데이트 된것 같죠? 여기?
여기 의자 옆에 꽃들이 있고. 아, 여기도 업데이트 됐네. 요런 거. 요런 거 깔끔띠하게 됐네. 조경일 팀. 와, 여기도 밀었네. 조경일 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조경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조경일 팀인가? 전원주택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 딴 게 좋아? 그러면은 전원주택 울타리 기준으로 할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20, 세로 20으로다가 한 사람당 할당을 드리고요. 자, 각자 일단 그러면은 울타리로 터지부터 잡으세요. 오늘 좀 사람 뽑을까? 자유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 번에 이제 확 보여줄 거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파트처럼 못 올려. 닥쳐. 여러분들, 닥쳐. 인간이 이렇다니까? 인간이 남한테 뭐 준다 그럼 자기 거보다 다 커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게 좋을 건 줄 알고? 내가 뭐 줄지 어떻게 알고 니들 갑자기 뭐. 이러면 우리가 뭐. 너 저 판자촌 저것도 자유마을이야. 좀 가고 싶어? 저 자유마을 가고 싶어? 자유마을을 해가지고 마을을 구성하게 할 건데 그 마을을 룰을 둘 거예요. 제안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짓고. 아, 원룸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원룸 오피스텔촌 여기가 괜찮겠는데? 저기가 판자촌이고 여기가 괜찮겠다. 여기. 자, 왁파트 아무 때나 접속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초창기에 참가하지 않아서 아파트의 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미 컨텐츠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자, 여기 들어가 봐. 아이고, 튕겼고. 아, 컴퓨터 사양들이 이렇게 안 좋나. 점프 뛰어보세요. 다 같이 점프. 자, 일단은 코기 망고. 고기망고 강퇴. 자, 이 사람은 점프 안 뛰는데요. 고기매트 강퇴. 금남이 아까부터 좀 이상한데, 금남이? 좀 몇 명 이상하긴 한데? 랩체력자. 됐어, 얘들아. 이 정도면 봐줄게. 전부 날 따라오도록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이제 원룸촌을 만들 건데 벽돌로 된 빌라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요걸로. 일단 여러분들 여기 한 칸만 메우자. 여기. 아니 이 지형은 건들지 말고. 여기 이건 살려. 개울은 살려. 니들 이 개울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니들 그것까지 숨통까지 막아버리려고 개울 딱 3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없앴어요. 하나 둘 셋 넷. 요 30 곱하기 15, 요게 이제 건물 하나예요. 이거 맞은편에 30 곱하기 15 하나 더 만들어봐. 30 곱하기 15 하나 만들어봐. 얘들아, 저 개구리 능지 어떻게 됐냐. 저 개구리를 매우 쳐라. 아니 얘들아, 아 그래, 그렇게 가. 개구리가 간 대로 가. 그게 새롭겠다. 차라리 그쪽으로 30 뽑아.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얘들아, 세야지. 아니 병, 아니 15랑 30도 못 세서 어떡해 숫자. 얘는 여기 가운데는 왜 갈라 갑자기. 아, 일화 다시 보는 거 같아. 새롭네. 여기를 입구로 만들고 여기가 이제 복도로 할 거예요. 복도랑 계단으로 할 거예요. 여기를 높이는 어떻게 하냐. 1, 2, 3, 4 여기까지. 4층까지 할까? 4층? 아, 4층까지 하고 반지하 만들자. 야야야, 반지하가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냐? 형, 반지하야 감옥이야. 형, 저건 반지하가 아니라 기생충 아니야? 야, 이거 계단이야. 여기 2층이야. 2층 왜 이래?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하든지. 나 1층에 창문 예시 내줄게. 1층에. 여기 3개. 앞 창문이 북강이네. 내 전대. 그리고 자, 딱 집에 들어오잖아. 그럼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있는 게 좀 별로야. 왜냐면은 여기서는 왁파트 뷰가 나와야 되거든.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왁파트를 보면서 동경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근데 볼게, 기다려봐.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한 집마다 창문 20개 제공. 창문 자율제. 한 집마다 창문 최대 20칸 자율 제공. 아, 외관은 포기합니다.
아 근데 그래야지 좀 더 다양한 내부가 어쨌든 업로드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외관은 그까이 거 대충. 자 이제 외관을 같이 꾸며보세요. 일단 외관부터 뭐 장미 빌라라든지 뭐 대동 빌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보세요. 둘 다 디자인 시작. 나 무선 마이크 갖고 가서 나 무선 마이크로 보면서 훈수할게. 방금 들어왔는데 야 내가 오늘 6시 반에 일어났더니 힘드니까 그 외관 디자인 끝나면 갈게. 눕방굿 형 잘 자. 네 앉아 보고 있어. 아빠 앉아한다. 마꾸님은 이제 침대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 피로 좀 풀고 새벽까지 가입시다. 형 마인크래프트 좀 봐. 내가 거기 앞에 2열 종대로 서봐. 자 복귀했습니다. 자 2열 종대로 서라니까 또 이 넌 뭐야 대장이야? 대장이야? 뭐야? 쟤는 뭐해 저기서. 찐따 찬슨 찐따 찬이님. 아 얘들아 전원 달라붙어서 로고에 왕미 1 왕미 2 만들어 빨리. 예 빈민촌 왜요? 빈민촌도 어려우면 서버 이제 서버 퇴출인데? 서버 퇴출? 빈민촌 뭐 야 도전하는 사람 몇 명이야. 예인 거 갈까? 예인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좋은데. 이 케케 피자님 거 붙여봐 이거. 글자가 왜 앞 글자랑 뒷 글자랑 좀 이게 다른 거 같냐? 오, 근데 이게 문 여는 게 없네. 오, 빨래줄에 옥상 느낌. 고추. 야 왕미 1,2 됐고 다 모여. 이제 원룸촌 모여 분양해줄게. 자 여기서 나 열심히 했다 점프. 뭐 열심히 했는지 적어봐. 원하는데 자꾸 분양 들어가. 팻말 박아. 자 나머지 분들은 자기 어필을 안하고 입을 닫고 무건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본인 스스로들도 내가 한게 없구나. 여러분들은 여기 근처 조경을 일단 하세요. 빈민조경. 잠깐만 저 뒤에 저 뭐야? 잠깐만요. 불법 건축이라고? 야 프리미엄 단지. 얘들아 벌써부터 없어.